지금부터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보다 앞에가 훨씬 중요하고요. 빈혈 얘기하려고 합니다. 빈혈. 빈혈에서 1년에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나요? 빈혈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빈혈이라고 하는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한 4문제 나오는데요. 4문제가 뭐 많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류마티스 다 해야 뭐한 7, 8문제 나옵니다. 류마티스 전체의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자, 혈액학. 뿅. 의미 없는 거 넘어가고. 아, 이거 그 얘기예요. 우리가 혈액 안에는 혈구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혈액학에서. RBC가 많은 병, 적은 병. WBC가 부족한 병. WBC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병. 플레이트릿이 많은 병, 플레이트릿이 부족한 병.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겠죠? 혈액학이. 그래서 CBC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하고 어떤 병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보겠죠. 조금 경험이 쌓이면 CBC만 봐도 대충 어떤 병인지 뭔가 혈액학 쪽에서는 대충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구 말고 혈장이 있죠. 혈장, 플라즈마 안에 단백질들이 있고요. 보시면 알듯이 대부분은 알부민입니다. 60% 이상 알부민이고 나머지를 우리가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고요. 글로불린이 그냥 알부민을 제외한 나머지 혈장 단백질을 그냥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걸 전기영동했을 때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미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 같은 면역 글로불린들이 이제 감마에 위치하게 되죠. 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빈혈 얘기입니다. RBC가 부족한 게 빈혈인데요. 빈혈이란 건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는데 자꾸 없어지거나. 뭐둘 중에 하나고요. 안 만들어지는 빈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만들어지는데 자꾸 없어지는 빈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RBC를 만드는 데는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본메로우에 나 아니 키드니에서 나오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애가 본메로우에서 RBC를 만들도록 자극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명은 3, 4개월, 뭐 120일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스플린에서 깨지죠. RBC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스플린에서 깨지고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RBC 수명은 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모글로빈 A1C라는 검사 있잖아요. 당뇨에서. 걔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글라이케이션 됐나를 보는 건데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만 알수 있죠. 그 전에 건 절대 알 수가 없지. 그건 RBC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3, 4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알수 있죠. 헤모글로빈 A1C. 그러니까 헤몰리틱 아네미아야. RBC 수명이 막 줄어들어. 그러면 헤모글로빈 A1C 값이 변하죠. 우리가 헤모글로빈 A1C는 당뇨 검사가 있지만 그게 RBC 자체에 병이 있으면 그 검사한 게 부정확한 검사가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 A1C.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수치들이 나옵니다.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MCH, MCV, MCHC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건 헤모글로빈하고 MCV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봅니다. 헤모글로빈은 말 그대로 헤모글로빈의 농도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빈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죠. 헤마토크릿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사실 헤마토크릿이라는 검사는 전체 혈액 피를 딱 뽑으면 빨갛게 피가 보여요. 이 혈액에서 RBC가 차지하는 부피가 몇 퍼센트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피를 뽑았을 때 부피상에서 이 RBC 이 피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RBC라는 혈구가 차지하는 부피가 몇 퍼센트 정도 되니 정상이 한 45%거든요.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피를 딱 뽑으면 그거의 반은 RBC인 거죠. 그렇죠? 반 정도가 혈장인 거고. 사실은 나 WBC랑 백혈구는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반 정도가 RBC, 반은 그냥 물, 혈장이 되는 거죠. 사실 RBC가 꽤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뭐 물속에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반 정도가 RBC입니다. 헤마토크리스는 그래서 정의 자체가 간단하죠. MCV가 헤마토크리스를 레드셀 카운트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헤마토크리스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피 개념입니다. 부피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마토크리스를 RBC 개수로 나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면 RBC 한 개의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MCV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하면 RBC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크다, 작다, 정상이다. MCH나 MCHC는 시험에서나 임상적으로나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하고 헤마토크릿은요, 같이 연동해서 다녀요. 헤모글로빈이 떨어졌는데 헤마토크릿이 정상인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곱하기 3 정도 하면 나옵니다. 헤모글로빈 곱하기 3 정도 하면 헤마토크릿이 나오거든요. 두 개는 그냥 헤모글로빈 정도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헤모글로빈을 봐서 RBC가 부족한지 많은지 정상인지 알수 있고, MCV라는 값을 봐서 RBC 하나의 크기가 어떤지를 알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RBC는요, 이제 본메로우에서 이제 블라스트에서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메로우를 벗어나서 말초 혈액으로 나오는 건 레티큘로사이트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초 혈액에서 보이는 RBC에는 핵이 없고요. 핵이 빠져나가면서 레티큘로사이트부터 페리페랄 블러드에서 보이는 거고요. 레티큘로사이트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지금 막 만들어진 RBC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RBC란 뜻입니다. 그러면 레티큘로사이트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새로 생긴 애들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빈혈이 안 만들어지는 애가 있고, 만들어지는데 자꾸 깨지는 애가 있고, 라는 게 있었잖아요. 헤몰리틱 아네미아. 근데 그럼 얘네 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뭔가요? 그러면 레티큘로사이트예요. 많이 깨지는 경우에는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막 만드는데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티큘로사이트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당연히. 안 만들어지는 빈혈은 레티큘로사이트의 비율이 떨어질 거고요. 안 만들어지니까. 레티큘로사이트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고요. 깨지는 앤지 안 만드는 앤지 알수 있죠. 이게 레티큘로사이트죠.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는 여기 그림이 정확하진 않은데, 레티큘로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RBC 에리스로사이트보다는 크기가 좀 큽니다. 요거는 실제 사진이니까 좀 정확하네요. 요게 레티큘로사이트예요. 다른 RBC에 비하면 크기가 확실히 크죠.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철 염색하면 더잘 보이겠죠. 레티큘로사이트. 자, 그래서 우리가 레티큘로사이트를 가지고 얘가 안 만들어지는 애다,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레티큘로사이트 절대값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RBC가 충분해. 그러면은 많이 만들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RBC가 부족해. 빈혈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보정을 해야 돼요. 빈혈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정상 레티큘로사이트 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과정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모르셔도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계산해도 문제 풀면 오히려 약간 값이 안 맞는, 오히려 헷갈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걸 계산하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빈혈의 정도에 따라서 레티큘로사이트 정상치가 달라진다, 그걸 보정하기 위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RPI라는 건데, 레티큘로사이트 프로덕션 인덱스, 커렉티드 레티큘로사이트라는 걸 먼저 구해야 되고요. 공식이 그 환자의 헤모글로빈 곱하기 15분의 아니 9 곱하기 15분의 그 환자의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러니까 15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9 곱하기 15분의 그 환자의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헤모글로빈이 7.5였다라고 하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9%예요. 지금 이 환자가 레티큘로사이트가 9%면 9 곱하기 15분의 이 환자 헤모글로빈이 7.5니까 15분의 7.5 하면은 4.5가 되겠죠. 이 환자의 원래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9%인데 15분의 7.5를 곱해서 이게 4.5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머츄레이션 인덱스라는 걸로 나누는데, 머츄레이션 인덱스가 빈혈인 경우에는 대강 2예요, 거의. 왜냐면 우리가 12, 11, 12 넘어가면 그냥 웬만큼 괜찮다고 보거든요. 증상이 생길 정도면 뭐 19, 뭐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환자가 또막
헤모글로빈 뭐 그러니까 이 뭐야 헤모글로빈이 5, 6 이러지는 않거든요. 되게 그렇게 낮진 않아요. 되게 8, 9, 10 언저리에서 빈혈 워크업을 하게 되거든요.